올 시즌 전북 현대가 12년 만에 리그 2연패의 위협을 달성했는데요. 전북 현대에는 세 가지 우승 비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원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은 노장과 신예의 조화가 가장 완벽한 팀입니다. 36살 주장 이동국은 올 시즌 13골에 도움 5개를 기록했습니다. 유력한 MVP 후보입니다. 2년차 이재성은 6골 5도움으로 영플레이어상을 도전합니다. 이재성, 이주영, 또 특히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장윤호 선수까지 그 팀에 분명히 그 많은 우승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전북의 홈경기 관중은 모두 30만 명. 전주 시민 절반이 축구장을 찾은 겁니다. 21일 마지막 홈경기에 2만 4천 명 이상 입장하면 전북은 FC 서울을 꺾고 관중 동원 1위에 오릅니다. 전북은 최고 수준의 천연잔디 그라운드와 최신식 물리치료 시설을 갖춘 호텔급 클럽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전북의 다음 목표는 주장 이동국의 목표와 일치합니다. 대부분 다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남아있다면 4시의 우승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채널A 뉴스 이원주입니다.